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시잖아요. 고승탁은 차영민에게 간절히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말을 하고 다시는 안 놓으려고요. 그래서 용기내고 있는 중이에요. 내가 뭘 좀 찾았거든요. 뭘 막혀있던 벽. 그리고 고승탁은 차영민의 코마 상태의 원인을 차단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실을 병원 회의실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. 차영민 교수님 의식 저하 해결 방법 찾았습니다. 차가서 깨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? 시뮬레이션 결과 성공할 듯 보이자 장세진은 너무나 기뻐하며 수고했다고 안아줍니다. 물론 차영민 영혼은 질투를 하죠.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수술을 어떻게 해? 하지만 빙의를 하다가 영혼의 힘이 약해 몸에서 빠져나오면 어떡하냐는 걱정에 지금 교수님보다 더 간절하게 교수님 살리고 싶은 의사 있습니까?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은 의사는 차영민뿐이라는 고승탁의 말에 수긍을 하게 되어 수술방으로 들어갑니다. 수술 들어갔다가 손 흔들리면 사수님께 마지막 인사 잘하시고 고승탁! 하지만 영혼의 힘이 약해진 탓에 수술방에서 빙의가 풀려버리고 다시 빙의를 시도하려 해보지만 번번이 무산되고 맙니다. 드디어 차영민이 깨어날 수 있을까요? 민예가 오늘도 고스트 닥터 12회 본방사수